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왔다. 하이. 손바닥 흔들기. 아. 너무 건방지. 누워 있나? 그렇다면 앉아서. 자, 거기 서 있어. 지금 크루아상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집입니다. 어디 나갔다 왔어? 네, 잠깐 나갔다 왔어요. 맞아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엄청 길었어요. 와, 이렇게 길어도 막 감고 말리기 힘들던데. 진짜 더 귀신분이나. 와, 평소에 진짜 머리 긴 분들은 어떻게 감고 말리는 거지? 대단해. 'I love your hair.' 일하다가 알림 보고 호닥 들어왔는데 오늘도 귀엽고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홈 버프. 우리 집이니까 홈 버프가 있나 보다. 머리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요. 아, 이런 건 할까? 제가 오늘 샵에서 제가 또 이제 명절이라서 주신 건지 한라봉을 받았거든요. 제가 한라봉 개봉기를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해볼게요. 한라봉. 이거 벗을까? 이거 입고 있을까? 오늘 오케이? 청 컨셉. 오늘 나의 홈룩은 청 컨셉으로. 오늘 어떻게 찍지? 어렵네. 쉽지가 않네. 하, 얘를 빼면은 내가 오 됐다. 된 건가? 자, 개봉기. 네, 이거는 제가 다니는 꾸민에서 우리 민쌤이 주신 한라봉입니다. 민쌤이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주도 사람 맞나? 맞으시겠지? 제주도 사람이어서 주신 것 같은데. 내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랬는데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쨌든 같은 한국 사람인데 뭐. 제가 저희 꾸민에 있는 우리 민쌤 애기 돌잔치 때 사회도 봐줬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 앞에서 그걸 하는 게 살짝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는데 그때 인국이 형이랑 또 여진구님도 계셨고 아 일단 위에서 찍어야겠다. 자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핸드폰 받침대로 저 휴지통 휴지곽을 쓰고 지금 지저분해서 나주하려고 비타민C가 풍부하려고 산지가 전남 나주인데 한라봉은 제주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쌤이 전남 사람인가? 나주가 전남이라는데 미스터리인데 한라봉은 제주도 아닙니까? 전남 나주에도 한라봉이 있나? 우와 처음 알았네. 그냥 한라봉으로 주신 것 아니요? 나주는 배야. 아 그죠? 그럼 저도 알아요. 나주 배. 아, 한라봉 개발을 나주랑 제주 사람이 처음에 같이 했대요. 아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럼 민쌤 제주도 사람 아닌가 보다. 이런 책임감 없는 발언과 바로 후퇴 아닌가 봄. 어쨌든 뭐 같은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인 걸 보고 이랬는데 외국.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오늘 한라봉을 득템해 왔고요. 아 누워 있을래. 먹방? 저거 씻어야 되잖아요. 먹어볼까 하나? 오케이 하나 먹어보지 뭐. 받았는데 어차피 껍질 까서 껍질 안에 있는 걸 먹으니까 안 씻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괜찮겠죠? 나 안녕 난 나주에서 온 한라봉이야. 이거 근데 어떻게 먹지? 한라봉 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까요? 그냥 오렌지나 귤처럼 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딱딱한데? 귤처럼 까보지 뭐. 아 그럼 씻어야 되나?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코다리만 칼로 잘라왔어요. 약간 오렌지 느낌이죠. 주방 무슨 아닙니다. 제가 요즘 요리도 좀 잘 하거든요.
줄도 안 씻고 먹잖아요. 그런가? 아니 누가 씻으라고 하셔가지고 씻은 건데. 뭐 어쨌든 냄새 좋아? 냄새도 나요, 요즘 인스타에서?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왜 안 날까?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납니까? 이거 오렌지 아니에요. 이거 한라봉이라고. 제주도와 나주랑 제주도 사람과 나주 사람 이렇게 같이 협작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한라봉이라는 게 처음 알았어요. 제주도 건 줄 알았어요. 아, 자 그럼 다 깠습니다. 한라봉 크다. 진짜 크다. 반갑게 이렇게 선물 받아서 갑자기 먹방을 하게 됐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아까 양치한 거 까먹었다. 어우. 어우. 비타민이 되게 풍부한가 보네. 비타민C가 입안에 싹 퍼지네, 싹 퍼져. 어우, 먹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나의 양치의 그, 치약 기운이 점점 사라지겠지? 양치한 걸 깜빡했어요. 어우. 아, 아주 그냥 시큼자중에 쌍콤하구만. 네,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비타민 충전 중. 지저분한가? 하지만 나의 먹음의 흔적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새콤달콤합니다.
먹방 채널. 한라봉. 한라봉입니다. 여러분, 크루아상은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갑자기 먹방하니까 또 크루아상의 희준이의 먹방쇼가 생각이 나네요. 아, 다시 누워버리기. 아니, 제가 그때 거기 CGV 가서 영화 보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인증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영화 볼 때, 그날 제 옆자리, 옆자리에 할머님 한 분께서 혼자 영화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되게 뭔가 막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막 즐겁게 보시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재밌게 웃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리얼로 생 진짜 리얼로 옆에서 리액션을 딱 느끼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그랬습니다. 그때 저 영화 보러 갔을 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너무 뭔가 뿌듯했고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인스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도 이제 팬분들의 그 SNS나 DM을 거의 시간 되면은 웬만하면 다 보거나 읽어보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생일 때나 가끔 뭐 이벤트 할때 그거를 이제 제가 수락을 눌러서 이게 뭘 허용하는 게 있거든요. DM이나 이런 게 알람을. 그때 이제 제 스토리로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리그램? 내 스토리에 추가하기 그거를 해가지고 몇몇 팬분들의 계정들이 저한테 이렇게 허용으로 돼버렸어요. 그게 허용으로 되면은 사실 뭐 그냥 뭐 DM이나 뭐 스토리 이런 거 뜨는 거 알람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DM을 읽으면은 읽었다고 뜨니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하고 팬분들의 DM을 자주 보는데, 그거를 그렇게 읽음 표시나 뭔가 이런 게딱 뜨고 안 뜨고 하는 게또 약간 애매하거나 이상한 것 같아서, 그거를 다시 제가 제한이라고 하면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 허용 모드에서 비허용 모드로 다시 돌려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허용하면은 제가 그거를 보면은 캡처해서 어쨌든 제가 다 봐드리고 싶은데 또 누군 받고 못 받고 이러면 또 약간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제가 그분들의 DM이나 이런 걸또 괜히 읽음 뜰까봐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제한으로 비허용으로 돌리고서는 그냥 저는 평소에도 이제 DM이나 같이 오는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외국 팬분이 본인이 뭐 실수했냐고, 왜 본인을 이렇게 했냐고 하셔가지고 속상해서 그게 아닌데, 네. 그게 아닙니다. 네. 전혀 실수하신 거 없고, 그냥 제가 일일이 다 DM이나 SNS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허용이나 이렇게 제그 수락 모드에 들어와 있으면은 제가 그게 언제든 편하게 뭔가 읽거나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뭔가 착한 게 아니라 진짜 속상하거나 걱정될 수도 있지 않아요? 자기가 뭘 실수했나? 잘못했나 하면서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자기 계정을 뭔가 원래 허용이나 수락으로 했다가 갑자기 다시 제한으로 돌려 있으면은 그게 그거대로 또 굉장히 속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막 차단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전과 똑같이 다 소통하고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DM 보내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왜요? 나다 보는데. 조심해요. 제가 다 보고 가끔 들어가서 댓글 좀 달아볼까?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고서 사시는지 다 스토리나 이런 거다 제가 확인하니까. 네, 조심하세요. 헐랭.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really like you. Me too. 아, 헬라봉 먹었다고 배가 부르네. 스토리? 스토리도 보는데, 아, 근데 그것도 왜냐면 들어가면 또 뭔가 남거나 뜨는 게또다 들어가고 다 보는 게 아니라서 그거대로 또 속상해 하시거나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거나 다안 보려고 하는데 가끔 보는 건 약간 이렇게 모르고 누르는 경우 좀 들어가지는 거 말고 아니면 나를 태그한 스토리는 저도 DM 확인하려면 눌러봐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들어가 보는데 한라봉은 물 같은 건데 배가 불러. 어쨌든 그렇습니다. 졸리네. 공평왕 한상혁이 그렇습니다. 머리가 엄청 자랐네. 일단 씻고 뭐랄지 생각을 해봐야죠. 어쨌든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고 구라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2020혁 라이브 투데이도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VOD로도 나왔으니까 네. VOD로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벌써 2월인데 다들 몸 잘 챙기고 감기 조심하고 그것도 조심하고 솜털 보인다고요? 다 조심하고 어쨌든 어? 다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힘내요. 화이팅. 안녕.